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 이 헐린의 피해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6일 최고 시속 225km로 미 플로리다주에 상륙한 헐린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 모두 6개 주를 핥혔는데요. 헐린은 전체 5등급 중 두 번째로 위력이 강한 4등급으로 지역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최소 100여 명입니다. 실종자는 수백 명에 달하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선 600건 이상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네테시 주에는 15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허리케인이 동반한 폭풍으로 도로가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수도와 전기 시스템이 손상되는 등 막대한 물적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태풍 피해액은 약 144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케인 헐린이 강타하면서 나무가 차량을 덮치고 건물이 허물어지거나 집안에 물이 들이닥치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침수돼 도로도 보이지 않고 건물 지붕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전기차가 바닷물에 침수될 경우 배터리가 부식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요. 실제 허리케인 여파로 플로리다주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로 주택 한 채가 전소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곳곳이 침수되고 붕괴되면서 복구에 상당한 시간 필요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피해 수준이 100년 만에 최악이라는 평가도 나왔거든요. 현지 영상 잠시 보고 오시죠. I was trying to make it to my mama's house, but it's neck deep here. I'm not able to get any further. We have responded to over 200 medical and fire-related calls, burning vehicles, burning homes, and as well as any traffic accident, as well as serious medical calls. The potential for catastrophic flooding from heavy rainfall across much of the southeastern U.S. and into the southern Appalachians.